아유. 아유, 장난꾸러기들. 아유, 귀여워라. 아유, 귀여워. 엄마 최고의 엄마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카톡이 오는데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육아법 어디 쇼츠로 뭐 애들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어떻게든 자기가 체화해서 직접 육아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.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 나름의 불만이 있죠. 네. 왜? 왜? 이 약간 불안이 되게 높은 것 같은 그렇게 보여요. 학교를 보냈는데 나는 스쿨버스 보내자 그리고 뭐 그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아 스쿨버스 태워서 못 보내겠대. 그 나보고 태워가지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키려는 스쿨버스를 타고 이렇게 타러 가거나 내려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두도 지들이 뭐 알아서 다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야. 그런 측면에서 전 좀 약간 불만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네. 네. 이전 우리 부모님 세대나 뭐 요즘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사랑하는 거는 마찬가지죠. 똑같습니다. 뭐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데요. 근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. 정보가 많으니까 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육아에 관련된 거는 너무 많이 얕게 알면 되게 불안해요. 왜냐하면 깊게 알면 나름의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굉장한 안정감이 오거든요. 근데 얕게 많이 알면 이게 통합이 안 되면서 굉장히 불안해요. 그러니까 사실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부모일수록 요즘에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. 네. 요즘에는 애들 핸드폰 어플 해가지고 이제 학교 도착하면 알림 이렇게 해 주는 거. 아니 근데 왜 용이는 이 도착했다고 알림이 왔는데 정이 알림이 안 오지? 정이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그 버스 같이 타고 갔는데 갔겠지. 그게 뭐 어플이 뭐 좀 뭐가 잘못됐나 보지. 아니 근데 왜 어플이 잘못돼? 이게 계속 왔었는데 왜 안 와?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그 학교 정문을 통과하면 이제 자동으로 등교하였습니다가 뜨고 셔틀을 타고 이제 나오면 학교하였습니다가 뜨거든요. 그러니까 가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 도중에 가끔 그게 오류가 떠갖고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둘 중에 쌍둥이 중에 하나가 학교했다고 와. 문자가 뜰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 이제 속이 이제 속에서 이제 이게 폭풍이 폭풍 회오리가 막 치고 있어요.